거기 18번에 대한 거는 한번 풀이해 드렸죠. 18번 문제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 그렇죠. 확률이 50%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상가 같은 경우에 16하고 6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22잖아요. 그 나누기 2하면 11%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2하고 4를 더하면 16이잖아요. 나누기 2하면 8%. 그죠? 그 다음에 8하고 2를 더하면 10이니까 절반이면 5% 나오겠죠. 그래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11%,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8%, 그 다음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5%.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위험도 우리가 이 경우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위험. 표준편차. 예. 상가의 표준편차는 몇 프로 돼요? 5% 나오죠, 5%.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가를 보게 되면요.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11%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면은 얘가 6%잖아요. 잘 되면 몇 프로? 16%.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몇 프로겠어요? 5% 나오잖아요. 11하고 6의 차이가 몇 프로? 5%. 11하고 16의 차이가 몇 프로? 5%. 그러니까 편차가 몇 프로? 5%.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틀린 게 5번이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틀리죠?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측정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가는 아파트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가는 아파트를 지배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왜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네? 상가는 왜 아파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가 B를 지배하죠. A가 수익률이 같잖아요. 네, 같은데 얘가 위험이 작잖아요. 근데 얘는 서로 안 되잖아요. 얘가 수익도 큰데 위험도 크잖아요. 얘는 위험도 작은데 수익도 작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평균분산 지배원리 논리는 얘가 8%, 얘가 8%면 C하고 D가 있으면 얘가 12%, 얘가 16% 이렇게 돼 있으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이런 조건이라고요. 근데 얘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는 선택이 곤란하죠.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패턴으로도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이거는 어찌어찌 계산한다 손치더라도 편차를 다 계산해 또 인식이 안 될 거고 이 유형을 모르면은 구할 수가 없을 거고요. 어쨌거나 계산하려고 그러면 3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 안에 계산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론의 지문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배열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9번 같이 그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 주어진 것 있죠. 예,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50%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익률 주어지면. 또 저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A 부동산은 황과 불황이 각각 6하고 4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0이잖아요. 10의 절반이면 5잖아요. 그러면 이 A 부동산은 5%고 B 부동산은 8하고 4하고 더하면 10이죠. 12의 절반이면 6이죠. 그럼 걔는 6%고 C도 10하고 2를 더하면 12%잖아요. 그럼 나누기 하면 6%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과 30과 그 다음에 얼마야? 50이고 얘 지금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6하고 4를 더하면 10인데 10의 절반이면 5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게 되면 8하고 4는 10인데 10의 절반이면 6%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6%잖아요. 그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곱하면 5 곱하기 20 하면 100이잖아요. 이거 더, 곱하면은 180 나오죠. 이거 300 나오잖아요. 다 더하면은 580 나오잖아요. 그럼 점 찍는 애 5.8%가 답이죠. 대신에 뒤로 넘어가시면 20번 같이 나오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20번은 왜냐면 확률도 40대 60을 줬죠. 자산 비중도 20과 30과 50을 줬잖아요. 이거는 다 계산해야 돼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실 때 1분 안에 풀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50대 50으로 맞춰줬을 때 그때가 산술 평균이 되니까 툭 봤을 때 4대 6이야? 아, 그러면 얘는 일단 제끼고 다른 애들을 푸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왜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얘는 비중이 50대 50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산할 때 A 따로 계산하고 B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A 부동산이 불황일 때가 20%잖아요. B 부동산은 10%죠. 그러면 20하고 10을 더하면 30이죠. 그러면 3, 4, 10이니까 얘 12%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70하고 30을 더하면 100이잖아요. 100에 60이면 6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에다가 60을 더하면 72잖아요. 70인데 비중이 50%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36 나오죠. 그럼 답이 36%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푸실 수 있지 또 제가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배열이 나오면은 이런 배열 아니고 저는 풀기 힘들어요. 그냥 간단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를 자꾸 그렇게 하셔도 역효과 나니까.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혼자 푸셨을 때 풀릴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푸실 때. 그게 안 되면 그게 힘들거든요. 혼자 계실 때 풀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기 계산 저기 하게 되면 그 하실 만한 유형을 좀 추려가지고 그걸로 많이 도르셔가지고 봐서 내가 암산으로 되겠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붙는 게 몇 개라도 생기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다 버리는 것보단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산이 진짜 나는 싫어. 계산 뭐 이것 때문에 나 쓰러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이론만 더 열심히 용어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낫죠. 그제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문제를 읽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파악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한참 읽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얘가 뭘 물어봤지? 다시 올라가야 되죠. 이제 죽어서 그래 이걸 물어봤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거기 가시면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있죠.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일단은 역수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역수를. 그죠? 그러면 역수를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거 쓰실 수는 있나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있고 뭐 구하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여기 미래 가치 들어가는 거는 내과 개수, 연금의 내과 개수,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돼 있고요.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도 뭐 계산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역수되는 거는 이거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이모티콘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배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렇게 드렸냐면 얘가 미래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인데 얘들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얘가 미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미래가치. 요거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냐면 연금이라는 표현은요. 뭐 구할 때 쓴다 그랬어요? 이건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감채계수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 있죠. 응? 연금 들어간 애들은 뭐 구할 때 쓴다. 총액 합계. 여기 있는 저당상수는 걔를 나눈 뭐를요? 할부금 구할 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그죠? 응? 저당상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 구할 때요? 얘는 잔금 비율 구할 때. 여기 있는 감채인 개수는 뭐 구할 때요? 주택연금 구할 때. 요거라도 예, 하시면 문제 풀 때. 그죠? 왜냐하면 거기 22번 가보세요. 22번. 22번에 보면 자 1번에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저당상수를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23번 문제 가시면 2번 지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당상수가 아니라 다른 애를 쓴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22번 같은 경우는요. 5번 지문에 가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겠죠. 연금의 미래가치잖아요. 미음 들어가야 되니까 감채인계수 이런 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 역수를 갖고도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3번 지문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할부금이잖아요. 그렇죠? 적금액이니까. 근데 여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틀렸다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총액. 합계. 저기 3번 지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 얼마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매기간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 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연금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년 3천만 원씩 5년간 적립을 했어요. 그때 이 돈들의 합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내가계수는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죠. 연금액의 합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감채계수는 이 연금액의 뭐, 이 가치의 뭐, 할부금 나눈 거. 그죠? 그래서 그게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뭐 매년 나오진 않으니까 요거라도 좀 해주시면. 예? 여기 또 싫어하시잖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보고 이 안에서 걸리면 푸시는 거고 계산이 나오든가 뭐 하고 그러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시고. 그죠? 왜냐면요, 이거 계산하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27번이 있잖아요.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즉 총액을 계산하니까 연금의 내과계수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것을 쓰시려고 그러면 연금의 내과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식을. 그럼 연금의 내과계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연금의 내과계수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원에다가 이 내과계수를 곱해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과계수로. 그래야지 미래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자율 10%로 줬거든요.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0.1이고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0.1의 3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의 3승이 얼마냐면요. 1.33이 나와요. 1.1을 3번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1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0.1이고 1.331에서 1 빼면 얘는 0.331일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3.3이 나와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3.3이 하잖아요. 그러면 9,93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자리니까 이거 해서 풀기가 쉽다 어렵다? 되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뭐 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못 풀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나마 좀 완화돼서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이거 몇 년짜리 줬냐면 20년짜리 줬었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네, 20년짜리 주는데 단 이렇게는 줬어요. 이렇게는 준 거예요. 5.7275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줘가지고 그러면은 1 플러스 여기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0.1에 20승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얘가 0.1일 거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7275 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0.7275 있죠? 이거를 1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거 계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또 뒤집어졌었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20승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승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요 3년짜리 나왔던 거예요. 그래도 뭐 푸시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 단 이거는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는 푸실 수 있게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244페이지에 가면 28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 2년 전에 연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환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 차 말에 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죠. 실상 이것도 그 원리를 아는 분은 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한 5초간 째려보고 그냥 넘겼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먼저 보시면 기존 대출금이 1억 원이죠. 그럼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만기가 이제 10년이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수수료는 대출자에게 1%를 줬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대출 금액이 기존 대출의 잔액이고 이자율은 연 3% 이렇게 줬죠. 그럼 기존 대출은 4%고 신규 대출 조건은 얼마예요? 3%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그거 가지고 만약에 갈아탔을 때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연금에 대한 현가 계수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기존 조건은 1억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러면 1억에 4%면 얼마겠어요? 400만 원이잖아요. 예, 400만 원인데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이 4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는 것은 그 위에 마지막에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7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7 하면은 2,8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에 내야 될 이자가 2,800인 거예요. 근데 새로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1억인데 얘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300이잖아요. 그러면 3에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7이니까 3, 7에 20일 하니까 얘는 얼마? 2,100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이자율 4%일 때는 2,8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신규로 갈아타게 되면 2,100만 원만 이자를 내면 돼요. 그러면 남는 차익이 얼마예요? 그러면 700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가 1%잖아요. 그죠? 그럼 1억에 1%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로 대출할 때는 그 서류 들어가겠죠? 거기 보면 신규 이제 등록비용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취급 수수료. 취급 수수료가 또 1%잖아요. 1억에 1%면 얼마겠어요? 100만 원.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취급 수수료가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2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500. 그러니까 대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아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거란 얘기고요. 대출 금액은 기존 대출의 잔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인데 조건이 뭐예요? 원금 만기 시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아니잖아요. 1억을 빌렸는데 만기 상환 조건이면 1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조건에서. 예, 그러니까 1억에 그냥 4%면 400만 원 이자를 갖다가 향후 몇 년 동안 7년 동안 내야 되는데 그럼 그 합계가 얼마냐 그랬더니 연금의 현가 계수가 얼마 8년간 연금의 현가 계수가 3% 연봉률로 7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400에다가 7을 곱하면은 2000 얼마 나와요? 47에 28. 그러니까 2800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신규로 대출 기존 대출의 잔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의 잔액이 그냥 1억이죠. 원금 만기 시 상환이니까 예, 상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3%니까 300, 37에 20이니까 2100. 그럼 남는 차익이 700인데 조기 상환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취급 수수료 하니까는 2% 떼야 되니까 200만 원 공제하면 남는 게 500이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저희랑 같이 풀었을 때 그래 그래서 5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또 밖에서 나오면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죠? 풀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주진 않거든요. 이때 왜냐 학생들이 이제 푸는 요령을 이제 선생들에게 배운다고요. 그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오고 한 번 처음에 탁 내가지고 예, 그때 효과만 보는 거예요. 그런 계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10년이 넘도록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실상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이 이전에 계산했던 문제들은 이거랑 다른 유형도 많이 나왔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출연을 안 하죠. 그게. 자, 우리는 이제 그거 대신에 옆에는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예, 여기를 확실하게 하나 맞추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여기를. 예, 거기보다는. 하여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현금에서 이거 있죠. 가유순전원. 거기다가 뭐 빼면 돼요. 작년 여러분 시험이 이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출제가. 그래서 틀린 거 이거 준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더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순서 과정은요. 거기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 나온 것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물어본 거냐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가유순 세 개.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 수를 곱하면은 가능 총소득이 나와요. 거기서 공실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거기서 영업 경비 빼면은 순영업 소득 나오죠. 이거 가유순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고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이렇게. 계속 혹시 시험장에 가시면 하나 정문 적어놓는 거예요. 책상에. 그죠? 아니, 그 작년 시험에도 이거 적으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적어서 기억나는 사람은 작년에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요. 이게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활용을 자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계산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왜 어림셈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생각해 보세요. 승수법 있죠? 거기 하면 우리가 왜 총소득 승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총소득 승수는 여기가 이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총소득. 그 여기가 뭐가 돼요?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 기억하시죠? 그러면 걔는 요게 분모로 가고 여기가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럼 요게 순소득 승수. 그죠? 근데 만약에 총투자액이 요 밑으로 가게 되면 요건 종합수익률. 요 하나 놓고 앞뒤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에 뭐가 돼요? 아, 바뀌었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고 여기가 총투자액이잖아요. 근데 요 밑으로 총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종합환원율이라고요. 그렇죠. 역수니까. 배열 놓고. 예, 그러면은 요걸로 여기 공식 있잖아요. 요거하고 주로 쓰는 게 뭐 쓰냐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세전이 들어가고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요 밑에 지분이 들어가면 요게 지분 배당률이 된다고요. 요게. 그러니까는 뭐 이 안에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 산식 기억하시나요? 응. 그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얘를 일단은 들어가셔 가지고 좀 그러니까 일찍 가셔서 그죠? 9시 반부터 시험이시면 9시까지는 입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9시 10분 정도가 되면 좌석 배치표가 붙어요. 칠판에. 이렇게. 이 층수가 높은 교실은 미리 붙여져 있어요. 감독관이 거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힘드니까. 가서 자기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시험지에 가려가지고 들치기 힘들어요. 사이드로 그래서 적어놓고 시험지 받잖아요. 받으면 어퍼노라고 그래요. 흰면으로 5분 전에 나눠줘요. 무조건 5분 전에는. 왜 5분 전에 나눠주냐면 9시 반 정각에 동시 시행해야 되니까. 그럼 시험지가 딱 오면 옮겨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으면 감독관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적으면 말을 못해요. 예, 적어놓고 나는데 이거 적어놨잖아요. 합법 떳떳하게 옮겨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적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지를 들춰야죠. 시험지가 이렇게 딱 접혀 있으면 여러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 페이지를 열어야 돼요. 앞 페이지를 열어야지 이게 학개론이라고요. 뒤에 열면 민법이라고요. 민법은 보면 눈으로 문제 하나 푸는데도 시간 걸린다고요. 근데 학개론은 틀리다고요. 딱 열면 간결한 답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5분 안에서 2분 정도면 그래도 두세 개 풀 수 있어요. 요게.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서. 그래서 저기 예전 같으면은 왜 얼굴에 자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분위기상.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가서 혹시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감독관이 뭐라고 그러면
낡고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져라. 작년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올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감독관이 가만히 있을 거다. 그래서 분위기 잠수선 하나 쫙 집어넣으면 그 반은 그날 편안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쫙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못 하시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1번 있죠. 247페이지에. 거기 31번에 가면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28회잖아요. 그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장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익을 차감하고 기타 수익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영업 경비를 빼고 공제한 수익이지 영업의 수익을 더한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을 틀리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고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흐름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순서입각해서.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시면 되냐면 여기 경비에 포함되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뭐 있었어요? 공부성함. 공이 뭐예요? 공실. 그죠? 부가 부채서비스. 그 다음에 소가 소득세.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하죠. 이게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인식된 비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는 안 들어가요? 소득세는 안 들어가는데 재산세는 들어가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 부동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그것도 문제를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32번에 가시면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편이죠. 재산세는 경비를 인정해 주나 소득세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가면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뭐 구하기 위해서? 예 구하기 위해서. 그 여기서 들어간 거는 가능 총소득 임대 수입이 있죠. 공실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 더해주잖아요. 기타 수입이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예 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 항목 중에서 영업소득세, 이자상환액, 영업경비, 감가상각비 있죠. 예, 얘는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는 이거랑 관련이 없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액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예. 이거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목은 모두 몇 개냐? 그래서 그게 두 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요. 기타 수입을 더해서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들을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목상에서 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에다가 기타 수입이 이게 임대 외 수익, 운영 수익, 운영 외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 총소할 때 나머지 경비 그 다음에 이자 뭐 세금 이거는 관계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목이 두 개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만 조금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뒤에 34번부터 가시면 여기 또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계산 문제 안에서는요
3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추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또 시간 또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풀이 같은 걸 이제 또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좀 싫으시죠?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푸는 게 34, 35, 36, 37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34번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가능하냐면, 자, 거기 그 34번에 보시게 되면은, 유효 면적이 얼마예요? 1800이죠? 예. 1800인데 80%만 그 임대가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는 거기서 계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800에 대한 80%면 얼마겠어요? 네? 그러면 얘가 1440 나와요. 그죠? 근데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5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720 나와요. 이게 계산기로 계산하면. 근데 공실이 10% 줬잖아요. 예, 10% 줬으니까는 얘가 몇 프로냐면은 72만 원이죠. 기타 수익이 없으니까 이거 빼게 되면은 648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요게. 근데 여기 나오는 영업 경비 있죠.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50%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648의 절반이니까 324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 영업 소득이 324만 원일 거 아니에요. 요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계산은 요거 하나만 끝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그나마. 그죠? 안 그러고 거기 나오는데 여기는 순영업소득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뭐 물어본 거예요? 다 세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으로 다 내려가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계산할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는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계산은 또 다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다음 시간에 계산 얘만 들어드리고 투자 분석 기법하고,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권해요. 여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죠. 복잡한 건 못 하더라도 페이지 넘겨서 256페이지 있죠. 256페이지에 가면 거기 투자 분석 기법 나오죠. 거기 38번에 가면 할인 기법이 아닌 거 있죠.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할인 기법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순수 내현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거 가지고도 답은 풀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었죠. 거기 문제 39번 가보시면, 자,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가면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 게 걔가 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거 구별하는 것만 갖고도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40번에 가보시면 1번 지문에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영가법, 내부승열법, 회계익률법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순수 내연의 표현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답이 되고요. 그리고 42번 가보시면요. 261페이지. 거기 보면은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 지문에 가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틀리죠. 순수 내현인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 제목만 알아도 거기에 대한 감만 있어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하는 거는 만약에 틀리시더라도 이런 건 틀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도 다 어려운 것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내연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그 그래도 세후 현금 순위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도 있는데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는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투자를 마무리하고 금융론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음 주가 월 첫 주죠. 예, 결국 뭐 올 한 두째 주 뭐 가서 두째 주도 뭐 거의 뭐 장담은 못 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해봐야죠.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신 거 가지고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예. 지금 웬만하면은 제가 문제는 이게 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공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론 나온 거는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씩은 꼭 풀어갖고 들어오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 자, 오늘 오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